오늘도 금매매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에 성산에 제2공항 고시가 됐죠. 그러면서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과 토지가 같이 되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고시되고 나서 관심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의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곳들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딱 제주도 하면 연상이 되는 그런 매물이었거든요. 전원주택에 텃밭도 있고 감귤밭도 있고 조경도 잘 해놓으신 그런 전천후 토지와 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몇 채 더 지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텃밭에 상가 허가를 받아서 카페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토지 맞은편에는 감귤 체험장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진짜 제주도에서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는 전천후 토지가 1억 3천만 원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니까 요 매물 꼭 유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꽤 괜찮은 매물입니다. 눈여겨서 보세요. 자, 그럼 예전 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PD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네. 굉장히 큰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좋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찾아요. 밭이 1000평이 넘어요. 예? 굉장히 큰 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 매물이니까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커요. 보시면 이렇게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어요. 네, 보이실게요. 제가 한 바퀴만 돌게요. 어머나, 이 근처에 과수원도 많고요. 와, 널찍하시네, 주위가. 이 집이에요? 어머. 네, 이 집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네. 외부랑 내부 모습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야, 근데 여기 뒤에 1000평이나 있으면 딱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안 커 보이는데 뒤에 엄청 크구나. 뒤에가 엄청 커요. 그러게요. 대부분은 이제 집이 뒤에 있거나 중간쯤인데 얘는 앞으로 돼 있나 봐, 이 집은. 맞아요. 응. 진입로가 되게 커서 딱 좋아요. 자, 보시면 여기 네. 전봇대가 있죠? 요거, 네. 이 전봇대가 왜 있을까요? 전봇대가 이렇게 나무 땅에 함부로 있어도 되나?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나라 땅? 네, 여긴 도로예요. 아, 그냥 도로. 네. 그러니까는 도로를 지금 우리 땅처럼 서비스로 쓰고 계시네. 네, 서비스로 사용하는 면적이 한 50평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이것도 이점이다. 네. 그리고 도로, 그 다음 바로 이제 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나요? 전봇대가 여기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시나 도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뭐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봇대가 이 정도에 버팅기고 있다는 거는 야, 근데 서비스 면적 넓다. 넓죠. 그럼요. 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땔감들 많이 해놓으셨죠? 여기 화목난로 하면 너무 좋겠다. 네, 화목난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땔감을 해놓으신 거예요. 보일러가 기름 화목 겸용 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야, 그래서 요즘 기름값 비싼데 뭐 아주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난방비를 많이 절약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목난로면 고구마 구워먹으면 너무 좋겠다. 김도 구워먹고. 그러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소장님 연구 같았어요, 금방. 네, 보시면은 여기는 비닐하우스 되어 있죠? 여기는 차도 주차하실 수 있고 그러게요? 아니면 이렇게 감귤 작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철거 안 하고 드릴 거예요. 오, 참고하시면 돈인데.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컨테이너가 하나 되어 있죠. 네, 이거는 가지고 가실 겁니다. 아, 컨테이너 빠이빠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실 것 같고 컨테이너 놓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 뭔가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만들면 좋을까요? 오, 여기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렇게 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방갈로처럼 아니면 나무집 같은 것도 만들어놔도 되고. 그래요. 방갈로 나무집 그런 거 만들어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저 뒤에는 밭이니까 앞에서 놀아야죠. 맞습니다. 밭에 들어가면 혼나요. 자, 요쪽이 밭이에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데 저기부터 이렇게 나무 사이로 요래요래 가면요. 제가 조금 더 가면 여기 조그마한 텃밭도 있고요. 저 지금 담 경계로 있는 게 다 밭이에요, 소장님? 그런가 봐요. 우리 소장님 제 뒤에 계시거든요. 와, 여기에다가 이야, 정원도 있고요. 끝내줍니다. 어머나. 야, 여기다 뭐 심어야 될까요, 도대체, 소장님? 나 모르죠. 나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이렇게 삥 둘러 있는 곳이 네. 전부 밭이에요. 보면 저기 감귤나무 굉장히 여러 그루 심어져 있는데 네. 저 땅도 본토지 매물입니다. 아, 그래요? 저 그러면 밭도 있고 저 감귤나무도 있고 우와, 엄청난데? 그러면 저기 뒤에 보는 입구는 따로 길이 있는 거죠? 네, 안쪽으로 길이 또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밭으로만 들어올 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쪽 길로 들어와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 전천인데요? 귤밭도 있고 그냥 내 맘대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텃밭도 있고 정원도 꾸밀 수 있고 아주 그냥 2차선에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제약받지 않아도 되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하고 전이랑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주소 이전을 하셔야 되죠? 네, 이 집에 이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전을 따로 같이 매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눠서는 안 파실 겁니다. 일괄로만 매매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통으로 해야죠. 이건 나눠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가보시죠. 네. 자, 야, 잘 키우시는구나. 나무 같은 것도. 정원수 하면 딱 좋겠다, 이런 거. 이게 율바가 아니지, 이건. 향나무 같은데. 수국도 있었던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정원수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 나무. 살짝 옆으로 심어놨다가. 너무 잘 키우셨다. 아버님 솜씨가 좋으시구나. 자, 귤을 보면 이야, 귤나무도 꽤 있네요, 소장님. 어디로 막 가세요? 저 좀 데리고 가요. 귤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게요. 너무 들어가시면 제가 못 가요. 안 들어갈게요. 저 보면은 저 큰 나무 있죠? 쑥대낭요? 저기... 네, 저 큰 나무. 네. 다른 분들은 쑥대낭이라 그러면 모르시니까. 방풍나무. 네, 저런 큰 나무 바로가 경계예요. 아, 저까지 땅이라고. 네, 저쪽까지 이 귤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요. 와, 여기 전지에서 바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지를 안 하셔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쨌든 넉넉한 귤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좋은 상황이구나. 이제 집을 볼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오마야, 오마야, 오메나. 아버님이 이 나무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약간 브로콜리 같이 생겼다. 어머, 나무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조경수들 하면 참 좋을 만한 나무들을 잘 갖고 계시네. 요 뒷마당도 조금 있으시구나. 요 담이 경계라서. 네, 일단은 보일러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아, 보일러실. 화목난로하고 겸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커야겠죠, 보일러실이? 네, 보일러실 한번 보시면 넓을 거예요. 네. 자, 기름통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우와, 아, 이 친구가 있어서 크구나. 아, 그래서 이 연통이 밖으로. 오메야. 야, 떼시기 좀, 아까 그래서 바닥이 좀 뜨끈뜨끈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기름도 사용이 가능하고 나무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보일러예요. 네. 여기 지금 매도인 말씀 들어보면 네. 나무를 떼시는 게 훨씬 난방비는 절감이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주차장 할 수 있는 입구였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소장님 내부로 들어가실까요? 네,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쪽으로 네. 와서 네. 이 앞쪽을 좀 보여주시면 사실은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 네. 컨테이너가 있어서 땅이 좀 좁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앞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공장 부지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이것저것 사용하시기 너무 넓은 땅이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1,300평 정도 되니까요. 와, 넓다. 네. 들어가실까요? 들어갈까요? 네. 자, 현관 입구 앞쪽으로는 처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까이 대시면 비는 많이 안 맞으실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어요? 바닥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렇게 방화문 번호키는 없네요. 그냥 일반 키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모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출입문을 닫고 내부로 들어오면 전실입니다. 전실도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고 신발장도 문 세 칸짜리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바퀴 돌아서 보여주세요. 자, 보실까요? 오, 깔끔한데요, 사장님? 깔끔해요. 보시면 이 PD가 저쪽으로 가볼까요? 거울 앞쪽으로. 자, 생각보다 넓은 거실이에요. 네, 일단은 구조가 좀 독특하죠? 거실 있고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3인용 소파 놓으셨고 옆에 에어컨 있고 TV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집의 옵션은 에어컨 말고는 다 가져가실 겁니다. 붙박이장 에어컨 요 정도만 놓고 가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보여드렸고 거실 뒤편으로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일단 따로 뭐 냉장고 자리 이런 거는 준비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넓게 해놓으셨는데 현재는 이렇게 냉장고를 그냥 주방 옆에 싱크대 앞에 놔두고 계시네요. 일자형 싱크대 준비되어 있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앞에 창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기가 냉장고 뭐 이런 걸 여기다 놓으셔도 되겠는데 이쪽에 발코니가 있어요. 그러게요. 테라스. 이쪽으로 옮기시면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선룸처럼 막아서 휴게실 그리고 뭐 빨래 놓는 요 정도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방 가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고 하면 주방도 상당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밭이 다 보여요. 그러게, 여기 세컨 주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다용도실처럼 쓰셔도 될 것 같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약간 문을 달면 약간의 응접실? 그런 분위기가 나게 잘 꾸미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네.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저 텃밭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바로 드셔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본인들이 거주하실 거니까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방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에 방. 주방 뒤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서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어느 팬을 좋아하시나 보다. 어느 가수를. 네, 일단은 넓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뭐 임영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영웅 팬이신가 봐요. 근데 방이 널찍해요. 창도 크고 채광이 좋은 편이네요. 네. 넓은 사이즈의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은 요거보다 더 넓어요. 그러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이중창이 이쪽으로도 나 있고 이쪽으로도 나 있고 두 군데로 이중창이 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막는 게 없어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창문을 열어도. 그러네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방이 널찍해서 딱 좋았어요. 첫 번째 방을 보셨고요. 네, 첫 번째 방 널찍해서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뒤에. 공간인데 네. 여기는 일단은 방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창고 겸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창고처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만 계시니까 뭐 창고를 쓰셔도 되죠. 근데 여기도 충분히 침대랑 화장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는데요? 네, 책상까지도 들어갈 만한 네.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창문도 포인트 창문이 있어서 딱 좋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방이? 네. 창문이 좀 작긴 하네요. 햇빛이 잘 들어오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 또 공간이 있어서 환기 잘 되겠구나, 이 집은. 포인트 공간으로 네. 조금 만들어 두셨고 맞은편에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크다. 욕실 엄청 커요, 소장님. 네, 욕실이 엄청 커요. 지금 보시면은 욕조도 크고 널찍한 게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변기하고 벽 사이의 공간도 널찍하게 그렇게 잘 꾸며져 있죠. 오늘은 안 들어가세요? 아, 여기 안에 짐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셨구나. 네, 그리고 별도의 세탁실 만들어 두지 않으셔서 세탁기를 여기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보기는 안 좋은데 다용도실 쪽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별도의 공간을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저기 발코니 네, 봤었죠? 썬룸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 다양하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탁기만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널찍한 그쵸. 그런 욕실로 보여집니다. 엄청 널찍하고 환기창도 잘 돼 있어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요. 환기창도 엄청 잘 돼 있네요. 자, 이야, 마지막 방인데 엄청 크다.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야,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그냥 이런 거 안 보여드린다고 자꾸 뭐라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다 창문인데. 창문이에요. 여기 지금 볕이 너무 잘 들어와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볕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에요. 이것도 뭐 안 보여드렸는데 뭐 수상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빛이 너무 잘 들어와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의심들은 또 되게 많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방금 저희가 들어왔던 출입문 있는 쪽 네. 처마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창문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볕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너무 잘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난방도 그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구나. 남향이라 볕이 잘 들어오니까 따뜻해. 그렇죠. 그래서 남향집들을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붙박이가 아이고야 엄청 커요. 꽉 찼네 꽉. 문이 8칸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벽을 다 채우셨어요. 넉넉하죠 수납 공간이? 네, 한 칸의 공간도 넉넉하게 잘 꾸며놓으신 붙박이장 요것도 놓고 갈 겁니다. 이 방에서 이거하고 에어컨 놓고 에어컨. 갈 거예요.
북박이는 이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 방에 다 있고 네. 거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천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아도 그래도 에어컨이 곳곳에 필요한 곳에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이 집이 남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방들이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는 뭐 땅도 넓고요. 방도 넓고요. 다용도실도 넓고요. 화장실도 넓어요. 텃밭을 하시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은 집을 한 서너 채 더 짓고 싶으신 분들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조례가 바뀌어서 도로폭만 맞으면 오수관이 없더라도 지금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과수원을 꼭 안 가도 귤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뭐 농사지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되는 땅이네요. 다 되는 땅이네요. 진짜. 그럼요. 없는 게 없는 땅이네요. 그럼요. 여러분들 꼭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매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표선면 3마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4,516제곱미터, 1,366평입니다. 지목은 대지하고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88.97제곱미터, 27평, 방 3개, 욕실 1개, 단층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한 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2014년 6월에 건축이 되었으니까 10년이 조금 안 된 건축물이 되겠고요.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닷가가 세화항이 되겠는데요. 차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 요즘 국제학교처럼 교육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학교들이죠. 차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선 면내는 차로 6분 정도 걸리고요. 표선의 수욕장 차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표선에는 유명한 게 민속촌이 있고요. 그리고 해비치 호텔 등이 유명한데 차로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항에서는 차로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토지, 건축물 이런 거 상관없이 여기 매도인께서는 총 토지를 평당 105만 원 정도에 생각을 하고 내놓으신 거예요.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넓은 땅이니까 그리고 집까지 지어져 있는 땅이니까 충분히 예, 그만한 가치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눈여겨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보니까 요 맞은편에는 귤밭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운영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상업적 용도든 아니면은 주거용 용도든 어떤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넓은 과수원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